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돼서 느껴지는 게 장사되었다, 죽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장사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의의 사람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롭다 함을 얻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전한 의인은 아닌 거죠. 온전한 의인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의인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의인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이 온전한 의인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 엄마의 태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아이들이 죄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도 죄를 지어요. 고집을 피우고 악을 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이 자체가 죄인의 속성을 가졌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항상 나 위주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상처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의 속성을 가진 자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막연하게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죠. 토황당 가서 빌기도 하고 또는 바다를 향해서 빌기도 하고 돌을 향해서 빌기도 하고 많은 신들을 향해서 비는 이유는 뭐냐면 막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있는 자와 구별된 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줄 뿐이라고 막연히 아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고 아는데 그분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딜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모르니까 바위에도 가서 절하게 되고 나무에도 가서 절하게 되고 해를 향해서도 절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또 불교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신이 누구냐, 많은 주 중에 정말 주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고 나타나셨어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애굽 태양신을 섬기고 물신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또 바다를 가르시면서 바다 물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 가나안에 있는 자들이 많은 신을 섬겼지만 그 많은 신들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군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초토화하고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뭘 드러낸 거냐? 한 가지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능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되어주신 건 그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동안 너희가 섬겼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바로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라 한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을 깨달아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방인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더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요셉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잉태케 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은 남자의 씨로부터 말미암아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방법을 하셨느냐?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면 아담은 범죄하였고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부터 나와서 그 아비의 씨를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이 땅에 아비의 씨를 통해서 온 자는 다 죄인이라서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잉태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아들을 낳게 되어진 것은 다른 한 가지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들이 잉태케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들이 임하신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저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거기다 그리스도를 붙여서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구속자로 왔다. 그래서 예수 구속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분 오셔서 죄 없다 하기로 이미 작정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지난주에 말했던 말씀 중에서 21절에 한 것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놨어요. 죄가 군림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해가 조금 더 쉽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사망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를 군림하게 되면 의로 말미암아서 의가 왕노릇한다. 죄가 나를 군림하면 사망이 날 찾아오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의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종노릇하면 의의 종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게 될 때에 이 말이 단서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었어. 나는 이제 의로 사는 자야 라고 한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냐 하면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의 2절로부터 4절까지 나와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또 광야에서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구름과 불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 위에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구름이 계속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면 장막을 쳤어요. 그 말은 장막 위에 구름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들은 구름 아래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한 중간에 구름 아래서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임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칭의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로움을 얻은 것의 시작일 뿐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름 안에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때가 될 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었을 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사람이 장사되어졌을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면 받으면서 하나님이 준 것 외에 먹지 않았고 하나님이 준 것 외에 마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가 죽은 걸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그들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나도 음성 들었는데 죄를 져서 문둥병이 발병했어요. 그 다음에 고라가 우리도 레이집한데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고라와 그에 속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다 정했으면 그게 법이에요. 이거 다 정했으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 다니는 게 믿는 믿음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자는 그걸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6장의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진 거, 죽은 거를 세례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게 세례예요. 세례라는 게 뭐냐?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침례였어요. 이 침례가 뭐였어요?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반드시 건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계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빛의 세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를 통과하는 세상을 지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지만 그들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길은 구름 밑에서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무 장소나 가서 살고 아무 데서나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애굽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홍해를 가는 길을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단 한 길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길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열린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길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는 그 길, 물들은 벽이 되어져서 다 세워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땐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하는 홍해의 길을 통해서 나온 후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삶의 시작,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시작,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작. 근데 완전한 백성, 완전한 나라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홍해를 가는 그 길은 나와야 돼요. 그 길은 걸어 나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물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년 되면 물 세례 줘요. 그건 사람이 만든 세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 죄의 종에서부터 마귀의 종에서부터 어두움의 세계에서부터 나와서 빛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길, 이것은 곧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길인 거예요.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 의로 사는 삶, 의인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물에 장사 지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세례는 여기다 물을 조금만 바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도 세례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침례예요.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말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매 분초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왜?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뭐가 올라와요? 죄인의 속성이 올라와. 의인으로 살라고 하는데 죄인의 속성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애굽으로 다시 끌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분명하게 홍해를 건넌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생각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어넣어줘요.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판단을 집어넣어줘. 이게 마치 내 판단인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에다 갖다 집어넣어줘. 이게 마치 내 마음인 것 같아. 그런데 죄의 마음, 죄의 생각, 죄의 판단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죄의 마음. 마귀가 주는 죄의 생각. 마귀가 주는 죄의 판단.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영을 부으셨어요. 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마음이 오면, 의의 생각이 오면, 의의 판단이 오면 그거는 맞아.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의인으로서 나로 살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마귀가 집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더 많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습성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습성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 만나를 먹여주는데 만나만 먹기 싫거든. 어떻게 이 만나만 먹냐 이게 그냥 도대체가 만나를 지져먹고 볶아먹고 구워먹고 다 먹어봐도 만나만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음에 동참한 자라면 이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 생각이 반 잘라서 여기는 믿음의 생각이 지배라지만 이쪽은 육체의 생각이 지배라니까 육체가 자꾸 나한테 아유 애굽에 부추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한 그들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린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물리는 거예요. 물려서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뭔가 외롭고 허망하고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이거 다 뭐예요? 마귀한테 물려서 마귀 공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게 다 누구 탓인 것 같이 이거는 누구 탓이 아니라 마귀 탓이에요.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공격이 더 많죠.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이 생기니까 공격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자라나는 거구나. 죄의 속성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장사 지내줘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은혜 아래 계속 놓여 있는 거구나. 계속 은혜 아래 놓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주의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 4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새 생명, 즉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새 생명은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빛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그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뭐로 표현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빛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이고 빛이 임한 것이고 말씀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임한 것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고 빛이 내 안에 임했으면 빛으로만 내가 충만한 빛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빛은 요만큼이고 어둠은 이만큼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때는 빛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어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여러분 안에서 어느 만큼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어느 만큼이 빛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늘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가르침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는 상태.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 생각은 없고 왜냐하면 내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는 생각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 인쳐요? 여기 이마에 인치는. 믿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거룩.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의 강함이 내 마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매일 가는 자가 은혜 아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간 건 다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선택해서 아 난 일로 갈래 절로 갈래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양의 목자의 막대기가 양이 다른 데로 가면 목을 딱 걸어서 끌어당기는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뭔가 내 생각으로 잘못 가려고 할 때 말씀을 늘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를 딱 끌어서 이끄신 거예요. 때로는 등허리에 막대기가 찰싹 징계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나오는 거야?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은 내가 죽은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또 살아있으면 또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음에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연합해야 돼.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거든. 예수님이 죽으심에 본받은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함에 따라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생이 따는 당상처럼 영생은 예수님이 준비했으니까 그 영생은 그냥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됐으니까 나는 영원한 영생에 이미 이른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아래.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그랬으니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이런 말을 하게 된 건 그 앞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은 결국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내 심령. 어차피 죄가 많아요. 은혜가 넘치는 건 내가 죄를 깨달아 아는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달아 알고 죄가 많다고 깨달아 알아진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넘치도록 받아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으니까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죽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 아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죄의 값인 사망이 이렇게 됐구나 죽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안에서 살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절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절실하세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여러분 절실하세요? 정말 절실해야 돼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거든. 심판을 받은 거거든. 이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목자에게 따라다니지 않으면 이리 때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해요. 독수리가 날아다닌다고 말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이 가면 그 위에 독수리들이 돌아요. 왜냐하면 양이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다른 데로 배회를 해서 가면 개를 먹으려고. 3일만 지나면 죽어요. 왜? 물도 없고 땡볕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3일만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다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했지 모르지만 육체의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영은 죽은 자예요.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벗어버리고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계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계속 의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한 의인인데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같아지죠.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사람은 안 변해. 그 태생 안 변해. 그거는 죄인들끼리는 그래요. 안 변해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 죽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안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전에는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 어둠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빛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안 변해 되겠냐는 거죠. 온전한 의의 사람이 되게 돼서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쪽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말은 죄의 사람이 아닌 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즉 십자가에 죽고 이제 십자가 길만을 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너도 죽은 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넌 죽었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육적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4절에 하는 말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장사가 되어진 것은 뭐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아버지가 생명이 있으신 분인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부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줘서 너희도 그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졌는데 심령이 안 살아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살아 일어나야 되고요. 매일매일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살리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되어진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거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 연합돼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루아침에 짱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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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가 죄의 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을 날마다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한 번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끝까지. 근데 그렇게 가다가 육체 생각이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리고 훈련된 자들만 들어갔어요. 우리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고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20살 이상의 60만 대군이 가나안 들어갈 때는 딴 사람들의 숫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로. 그대로 들어간 사람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5절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그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똑같이 또 되어지리라. 육체의 몸이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십자가를 쳐서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어진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영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부활하신 모양을 입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7절에 뭐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인가를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게 나타나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로 표현했고
한 리더십에서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함께 그 길을 갖고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가야 되니까 한 말씀을 받고 한 깨달음을 갖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일은 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랬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 오중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직분들이 다 주지만 12절에 가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뭘 하게 하려고 했느냐?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내 안에서 나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각각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받지 먹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워가기 때문인 거예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가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크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로 잘 되어져 갈 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먹고 행함이 있을 때 자란다 이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섬기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사랑으로 잘 자라날 때 어디까지 자라는가요? 머리.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주가 되어줘야 된다. 각자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가 모일 때 그분이 주가 되어지면 그 뜻이 같고 믿음이 같고 말씀이 같고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그 뜻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 뜻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드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거. 그러니까 이걸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폐하는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머리까지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내 삶을 다 지배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해요? 아니잖아요. 그 아직 머리까지 못 자랐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못 된 거예요. 내 주권자가 못 돼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권자라고 말은 하는데 주권자가 아직 못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라날 때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새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했어요. 그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왕이 그랬고 솔로몬왕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화평했고 평안했고 부요했고 이웃나라에서부터 조공을 바치어서 자기네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다 걷어들여서 부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부귀하고 영화롭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의의 사람을 어떻게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물의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변화를 받는 은혜 아래서 살아 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것은 각자가 흩어졌을 때 그렇게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각각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는 한 몸이 서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질 때 그때 이 5절의 말씀이 뭘 말하고 나서 나온 말이에요. 1절에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이 5절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라는 게 아닌 거죠. 예배가 뭐예요? 몸을 세우는 게 예배구나. 몸을 세우는 것이 예배구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몸을 세우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이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몸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회라고 해가지고 불러 모으잖아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다 모여요. 그게 거룩한 성회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각각 처소에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회를 모을 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도 예배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어놓지만 흩어져서 각각의 삶에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어드리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이루는 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날 때 내가 산 제물로 그분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우리는 이미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맨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한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각 지체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은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은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은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그 은사들은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해요. 은사들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세요? 거룩.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이상 주님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해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뭘 위한 거예요? 온전한 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의의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빌딩 짓고 그 빌딩에 들어가서 박수치고 찬양 부르고 뭐 예배했다 그러고 끝났다 나와버리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의 삶,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의가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모였을 땐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봐 화목하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나 살았어 하시겠어요? 나 죽었어 해요. 나 죽었어 해야 돼. 내가 살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잘난 척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자랑하기 바쁘고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 사랑은 온유화돼서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